아, 우리 가족후 형님, 누님, 동생분들, 아, 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랜만입니다. 호박. 아, 좀 앉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, 아, 참 이게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이제 아, 내가 정말 나약해졌던 것 같아요. 이게 분명한 건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허도정리하고 그냥 제 마음이 약해졌고, 분명히 재판도 끝난 지도 상당히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고 좀 뭔가 밝은 모습 못 드렸던 거는 아 그냥 제 자신이 좀 나약해졌었고 좀 의기소침해졌었고 좀 의욕적인 부분으로도 내미야 그냥 제가 나약해졌었던 것 같습니다. 생각도 좀 많았었고 근데 좀 분명한 건 이제 제가 치유가 됐다는 거죠. 회복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마음을 좀 먹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냈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재판은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게 보험의 이름에 생식기가 붙어가지고 조금 쉽지 않았었어요.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학계와 약간 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번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과받고 좀 무난하게 가고 싶었는데 아 이게 좀 번지더라고. 그래가지고 좀 나도 여기서 대해서 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뿌리를 좀 뽑고 아니 이루라니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정 어떤 분들과 싸운 것도 그러니까 좀 티격태격한 것도 한 17, 18, 19, 20, 21, 22, 23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분명히 좀 다수 몇몇 분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좀 각인되어 있겠지만 레미야 세피야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런 걸 씻어내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? 이것도 다시 돌아보면 내 탓이지 뭐. 이것도 사실 다 제 탓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못 막은 거고 분명 막으려고 들었지만은 좀 더 열정적으로 막았어야 되고 했는데 그것도 제 탓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왜곡도 되고 항상 인생 살아보니까 항상 왜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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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가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것도 제가 못 막았던 점. 네. 제가 제 탓이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란 일으켰던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고 좀 잘 정리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고, 야, 미정아. 임마, 너, 야, 임마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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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놔. 미정아 이거 리보야. 조전네. 미정아 나 일로 와. 아 오 힘드네. 미정아 오랜만에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세요. 리보야 인사드려야지. 좋았어. 좋았던 점은 이제 네 뭐 많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? 그렇지?
아, 이게 매일 해질쯤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걸어 다니는데 여기가 이제 충청도 이제 서천인데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좀 뭐 20여 년 살았다 보니까 분명히 제일 마음이 편한 공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전 일들 생각해보고 뭐 여태까지 왔던 것도 좀 다시 한번 뭐 잘한 일 못한 일 되짚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걸 되짚어 보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 제 마음속에 각인된 건 우리 이제 가족분들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 아, 뭐 심지어 오랫동안 안 했는데 멤버십을 장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 주신 분들이 아, 좀 있더라고요. 막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나 이게 감사합니다. 아 진짜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좀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너무 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진짜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.